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천재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 이런 점을 밝혀준 저술이 있었죠. 오리지널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왓튼스쿨에서 역대 최연소 종신 교수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조직심리학자죠. 애덤 그랜트였어요. 그런데 사실 애덤 그랜트는 오리지널스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전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제목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기버, 그리고 매처, 테이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글자 그대로 기버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주려는 유형이고요. 테이커는 반대로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리고 매처는요, 1대1로 주고받기를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요, 사람 좋게 친구들에게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받아도 받아도 주변 친구들에게 더 달라고만 하는 그런 유형들도 있죠. 이 세 유형 중에 누가 가장 호구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버입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에 기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좋게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이며 돈이며 퍼주는 유형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유형일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는 받기만 하는 테이커가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의외로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유형 중에 기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 성향은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이 책은요, 왜 기버가 사회적으로 성공 가능한 것인지를 우선 밝히고요, 기버 성향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유형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알아낸 다음에 성공한 기버의 몇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기버 성향은 유지하되 몇 가지를 지키면 사회적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좋은 것은요, 기버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공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사회운동 같은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제국주의를 거치고요, 현대의 경쟁사회를 살면서 인류에게는 인생의 진리처럼 굳어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이라는 이 두 가지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결국 성공을 거머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만큼 그동안 성공은 당연히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는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성공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에는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덤 그랜트는요, 기브 앤 테이크의 전반부에는요, 그러면 이런 기버 성향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정상에 오르는지 성공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기버는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든요. 그 결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안의 테이커들도요, 기버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기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신뢰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기버의 소통 방식은요, 힘을 빼고 말하기입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등 상대방의 경계를 풀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버는요, 뭐 아니면 도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기버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기버 성향을 가지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도가 되는 기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버가 남들에게 퍼주면서도 자신들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버일까요? 성공을 거둔 기버는요, 무조건 이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해요.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큰 편이라는 거죠. 다만 자신의 이익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이 속한 가족, 조직,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있을 때요, 잠깐 휴학을 하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에 합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팀장을 맡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팀원들의 연봉 협상을 조직위원장님과 하게 됐어요. 팀원들이요, 자신들은 아 나 이거 못해 라고 하면서 저한테 다 떠맡기더라고요. 근데 연봉 협상 과정에서 제게 아니라 남의 연봉을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때로는 뻔뻔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연봉이면 좀 얘기하다가 양보했을 수도 있을 그럴 선도요. 이게 팀원의 연봉이고 다른 사람의 연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보하기가 힘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팀원들은요. 각자 다른 팀의 팀원들과 비교해서 같은 급 중에서는 대부분 최고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제 연봉 협상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팀원들과 비례해서 팀원들의 연봉이 높다 보니까 이 팀장이 팀원들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팀장급 중에서도 제 연봉이 최고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기버의 행동법인 것 같아요. 조직이나 전체를 위해 움직였는데 그 전체에 자신이 속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팀을 위해서 움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에게도 유리한 그런 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애덤 그랜트는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기버가 결국 최고에 오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버 성향을 가지게 도와주는 실천의 도구들을 책의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의 도구들도 있는 것을 보면요, 기버 성향도 노력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조직 구성원들이요, 너도 나도 기버 성향을 가진다면 그들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사회든 회사든 그들이 속한 조직적으로 봐도요, 바람직한 협력과 배려의 조직이 되는 것이니까 개인과 조직이 윈윈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제가 미리 접한 지식을 나눠드리는 이 읽은 척 책방, 시안 책방이요, 생각해보면 정말 기버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아 뭔가 조금 더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됩니다.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